월드 넘버원 K-POP 차트쇼 M 카운트다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게 바보 같은 소리지.
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 가득했던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눈물 차올라 안녕하세요. 한빈, 재현, 소희. 우리는 샤인 멍 또 캣 큐입니다. 네, 더욱 새로워진 2024 M 카운트다운 그 첫 문은 우리 MC 샤인 멍 또 캣의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환영합니다, 재현 씨, 소희 씨. 네, 일단 M 카의 새 MC로서 각오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아, 우리 재현 그리고 한빈 형 담배를 타게 됐으니까. 얼른 친해져서 정말 엠카의 비타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월드 넘버 K-POP 차트 쇼에서 월드 넘버 K-POP 아티스트가 될 이렇게 두 분과 같이 MC를 보게 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빛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샤인 멍또캣의 맏형으로서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네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이름 공모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중 채택된 샤인 멍또캣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여기 세 MC 모두 빛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샤인. 그리고 여기 MC의 귀여움을 추가해서 멍재현, 또리, 양빈의 캣, 멍또캣까지 해서 샤인 멍또캣으로 됐습니다. 자세한 선정 과정은 추후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빈이 형이 우리 MC들에게 꿀팁을 또 전수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주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꿀같은 만남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은 엠카로 고정! 네, 제가 아주 혹독하게 꿀팁을 전수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2024 엠카운트다운 저희 MC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차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2024 첫 엠카운트다운 함께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엠카는 최초 공개 맛집입니다. 규현 씨와 있지, B1A4와 SF9의 컴백 무대 엠카에서 최초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인간인가 AI인가 신인 솔로 아이돌 JD1의 데뷔 무대도 엠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정규 9집으로 돌아온 동방신기와 더보이즈의 달콤한 스페셜 유닛 선우 에릭 씨의 무대 첫사랑 추억 소환 라이즈의 컴백 무대까지 모두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2024 엠카가 소개하는 첫 무대는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있나요? 네, 엠카의 새 코너가 준비 중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인 아티스트들이 60초 동안 셀프 홍보를 할 수 있는 라이징 엠이라는 코너가 생겼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 오라워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엠카를 빛내줄 많은 루키즈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2024년 데뷔 첫 걸그룹 지니어스의 무대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라이징 M의 주인공 오라워즈부터 만나볼까요? 나와 주세요! 2024 M 카운트다운 첫 인터뷰 네가 자꾸 궁금해지 라이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소희씨와 함께 라이즈도 엠카의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만큼 이번 컴백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아, 저희 라이즈도 엠카의 가족이 된 건가요? 물론이죠.
네, 일단 새해가 돼서 이렇게 저희 러브 오모나인으로 컴백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브리즈 분들이 좋아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MC로서 라이즈의 컴백을 직접 소개하게 된 소희 씨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아우, 저 정말 이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원빈 형, 은석이 형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모습 어색하긴 하지만 어색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발매되자마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이즈의 신곡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곡은 첫사랑에 빠진 소년의 감정을 응급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곡으로 설레는 겨울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저희 Love 119 챌린지도 한번 도전해봐야죠. 먼저 포인트 안무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러브 119 안무의 포인트는요, 제목 러브 119처럼 손을 119119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요즘 라이즈가 첫사랑 기억 조작단으로 불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향해 시청자분들의 첫사랑이 더욱더 조작될 수 있게 첫사랑 오빠 미소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MC들도 라이즈 세계관에 맞춰서 이름 하나씩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심연의 그림자 블랙섀도우 은석씨.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약간 빛의 속성이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공의 신 제비우스. 천공의 신 제비우스. 그리고 빛의 기사단장 한자르크 얻었어요. 와, 한자르크! 한자르크!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 비주얼에 완벽한 센스까지 겸비한 라이즈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천공의 신 제비우스입니다. 이번에 월드 넘버원 K-POP 차트 쇼라는 수식어에 맞게 엠카에서 새로운 코너가 하나 더 생겼죠? 네, 좋아서 하는 차트, 재미로 하는 차트, 색다른 차트, 바로 차차차라는 코너인데요. 그 첫 번째로 과연 어떤 차트가 탄생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한빈이 형의 혹독한 MC 꿀팁 전수가 공개됩니다. 채널은 엠카 고정! 네, 그리고 라임라이트와 트렌드지, 클라시의 컴백 무대와 엠카 단독 공개 금준현 씨의 솔로 데뷔 무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라임라이트부터 만나 보시죠! 1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라이즈가 25%, 지민이 75%로 현재까지 투표는 지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countdown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네, 재현씨랑 소희씨는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더 존재하면 혹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스케줄 많아서 피곤할 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저의 카리스마와 센스를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지만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건 두 배로 보면 좋잖아요. 둘 다 너무 뻔뻔해서 제 동생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수 정동원 씨와 똑같은 얼굴의 AI 가수 JD1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JD1. 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아닌 K-POP 아이돌 JD1의 데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JD1. 엠카의 레전드 코너 미니팬 미팅이 부활했습니다. 네. 돌아온 미니팬 미팅의 첫 번째 게스트 있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먼저 이찌를 만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미찌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미찌 안녕. 이찌가 본투비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 함께 재밌는 활동 해봐요. 여기 계신 미찌 여러분들도 이찌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찌의 따끈한 신곡 언터처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본투비 앨범의 타이틀곡인 언터처블은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함께 맞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찌 하면 또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포인트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빰빠리 구간에 나오는 빰빠리 댄스인데요. 손을 이렇게 꺾어주시고 앞사람에게 이렇게 뒤뚱뒤뚱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미찌 분들도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요. 같이 해줘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네, 이번에는 미니 팬미팅 속 작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사전에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 팬분들이 이찌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선별해봤습니다. 먼저 엠카가 대신 전해드릴 첫 번째 질문. 이번 앨범에서 본인의 솔로곡을 제외한 최애 수록곡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투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는 미스터 뱀파이어를 좋아합니다. 저도 미스터 뱀파이어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찌 포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카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을 입고 찍은 포카가 있는데요. 거울 셀카 포카입니다. 그게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쁘게 나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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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질문 세 번째입니다.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 두 번째 월드투어를 시작하거든요. 그 월드투어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 가득 채워서 끝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니 팬미팅을 통해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과 질문들을 엠카가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인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해당 아티스트의 사인 CD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찌 여러분, 오늘 엠카에서 준비한 무대 스포 살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굉장히 규모가 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할 거고요. 코피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찌 여러분들, 오늘 미찌와 함께한 소감 방명록에 남기면서 미니 팬미팅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에이텅과 정세훈, 더보이즈 스페셜 유닛, 그리고 저희 YG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럼 안녕! 네, 다음 주도 많은 컴백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엠카의 새로운 무대에 한번 와봤는데요. 저희가 관객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멋있고 신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도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반가워요. 안녕. 근데 두 분 아까 저희 라이즈 컴백 무대 보셨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땠는지 두 분의 감상평이 너무 궁금합니다. 노래도 너무 좋고 일단 우리 소희 씨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첫사랑 기억 조작단 또리 씨. 겨울 윈터송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좋은 감상평 들으니까 왠지 더 기분이 좋은데요. 그럼 즐겁게 다음 무대를 만나볼까요?
네, 범접불가 본투비 아이돌 있지의 컴백 무대와 새로운 시퀀스를 시작한 SF9의 무대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있지부터 만나 보시죠.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동방신기 선배님 어서 오세요.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2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20년 동안 가요계를 지켜주신 저력 혹시 무엇일까요? 물론 뭐 너무나 훌륭한 스태프분들 속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시 그래도 저희 둘을 항상 지켜주신 우리 또 카시오페아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저희 MC 3명이 함께하는 첫날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카운트다운의 1대 MC 윤은호 선배님의 네. 선배님이 나와주신 만큼 이 타이밍에 와 응원의 한마디 네. 1대 1대 네, 1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뒤에서 이렇게 MC하고 있는 걸 봤었어요. 봤는데 너무나 뭐랄까 되게 상큼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자꾸 애드립을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배님들의 신곡 레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동방신기 신곡 레벨은요 저희 둘이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자라는 저희들의 의지가 담긴 강렬한 비트의 퍼포먼스 댄스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의 곡이 있는데 그 곡으로 무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한빈씨 어떤 곡이죠? The Way You Are이라는 맞습니다. 네, 언플러그 버전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을 했는데 저희랑 1집 때부터 함께했던 또 켄지 누나가 다시 한번 또 편곡을 담당해 주셔서 오랜만에 예전에 또 풋풋했던 동방신기의 모습과 지금의 또 성숙미를 가진 동방신기의 그 보컬의 변화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무대도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미리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살짝 아주 짧게 들려드리면 그 너의 생각 너의 관심 네 귀에 달려있던 귀걸이 네 몸무게 우! 아이 방송에서 더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방신기 선배님들처럼 저희 엠카도 올해 7월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윤호윤호 선배님 혹시 엠카 생일 미리 축하 시원하게 가능하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벌써 웃고 계신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20주년이 정말 동방신기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성인시를 맞이하는 나이예요. 그만큼 항상 좋은 정보로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 축하하고 우리 엠카 생일 미리 축하한대! 예! 와,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다니. 네. 네. 저희도 너무 닮고 싶은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보다 먼저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있죠? 네, 뭐랄까 이분들은 원조 자체의 제작돌이시죠. 바로 B1A4와 네,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의 규현씨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B1A4부터 함께 보시죠! 1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로피는 지민 선배님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셋이 2024년 첫 호흡을 맞춰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먼저 제가 정말로 존경해오던 선배 아티스트 선배님들과 동료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꼭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이넥스트어 박성호, 이리우, 한태산, 이한, 김은학 사랑함. 정말 오늘 오늘 이렇게 3MC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의 이 엠카 MC가 얼마나 더 재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비타민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소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2024년도를 이런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우리 멋진 MC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앵콜송 함께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World No. 1 K-POP 차트쇼 M
카운트다운. 안녕.